아이스크림 유스크림 최민호의 아이스크림. 예, 안녕하세요. 최민호의 아이스크림 박경혜입니다. 오늘은 최민호의 아이스크림이 충남대학교 경상대학에 특별한 외출을 해서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 제가 대담 파트너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최민호 교수님의 아이스크림을 최근에 시청하게 되었습니다만 늘 신선하고 그리고 유익한 주제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주제가 기대가 되는데요. 교수님, 오늘은 어떤 아이스크림 준비하셨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최민호의 아이스크림이 충남대 경영경제연구소 수요 세미나에 특별히 외출을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경영학회 충청지역 지회장님이신 우리 박경혜 교수님께서 대담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함께 자리를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수요 세미나의 경상대학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세미나도 교수님들께서 모두 마스크를 하시고 또 브라운백 미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중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수님들의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가 3월, 4월, 5월 우리 봄을 몽땅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드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언제 창궐할지 불안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름에 빠진 우리 국민들 대단히 많으신데 우선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뜬 나라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모범적으로 방역 대책에 성공했다는 그런 평을 받았었죠. 그렇죠. 프랑스, 영국, 미국 그런 선진국에서도 한국을 배우자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진짜 선진국이 된 그런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국민적인 자부심은 올라가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아마 전 세계가 지금 한국에 그냥 반전에 놀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 한국을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어떤 바이러스에 속을 대하듯이 하더니 이걸 극복해가는 점을 보고서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반전의 승리를 우리가 거두었지 않습니까? 드라이브 스루 검사, 이 기막힌 방법을 이제는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대단한 아이디어도 아닌 것 같은데 선진국 국민들은 뭐 어떻게 그런 방법 고안했냐고 그렇게 놀라고 있었죠. 네. 정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좋은 건가요? 저는 이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법에 그런 방법을 보고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했느냐고 놀라는 외국인을 보고 놀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좋은가?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오늘 그 한국인의 진행기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라는 말은 뭐 우리끼리 많이 했는데 사실 진지하게 믿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머리 좋은 민족이 노벨 과학상 하나 없고요. 또 그동안 그렇게 가산했었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강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귀가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인가요? 사실은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다는 연구 결과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돼 오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다. 그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영국인 학자가 주장한 연구 결과인데요. 그 영국의 런던에서 발행되는 더 타임즈지 2003년도 보도에 의하면 영국 얼스터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는 리차드 린 교수와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의 타투 반하넨의 연구팀이 세계 185개국의 국민들의 평균 IQ를 조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사 결과 한국 사람이 IQ 10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연구팀은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런 태평양 연안 국가의 국민들의 평균 IQ가 105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홍콩이 107, 그리고 한국이 106으로 뭐 1, 2위를 다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별 랭킹으로 따진다면 홍콩은 중국으로 한 국가로 보고 합산한다고 하면 한국이 세계에서 1위다 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 연구팀은 이런 국민들의 IQ가 그 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세계 60개국의 IQ와 국민 소득을 조사 연구를 해보니까 국민들의 지능지수와 국내 총생산, 그 GDP죠. 그 둘 간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지식재산기구라는 게 있죠. WIPO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세계 지식재산지표 2018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의 중심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왜냐하면 2017년도를 기준으로요. 경제와 인구 규모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이에요. 아, 기분 좋은 말이네요. 되게 최대 최고를 얘기할 때 저개발 국가는 뭐 건축물 같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최고, 최대 뭐 이런 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소프트한 분야에서도 월드 베스트, 그러니까 세계 최고를 차지하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작년에 봉준호 감독이 네. 그 아카데미 그 영화상 네 개 부문을 그 휩쓸은 것 그리고 BTS 우리 네. 방탄소년단이 작년 그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왜 공연하던 그런 모습 생각나죠? 그때 외신들이 비틀스보다도 더 대단한 성취를 이룬 가수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랬죠. 네. 그런데 그때 더 기분 좋은 거는 그날 공연장에 왔던 그 많은 관중들이요. 6만이나 되는 관중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전쟁 직후 그러니까 1953년에 우리나라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뭐 네. GDP가 67달러인가 네, 1인당 그랬었고요. 그때 문맹률도 아주 높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불과 60여 년 만에 약 3만 달러 정도인가요? GDP가 경제대국 10위권 정도 이렇게 들어서고 있죠. 그리고 문맹률이 1% 미만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아주 최저의 문맹률을 가진 전 국민이 이렇게 공부한 그런 나라로 성장한 걸 보면 정말 우리 한국 사람 머리가 좋긴 좋은가 봐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뭐 기분이 저도 참 좋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좀 냉정하게 생각할 때 믿어지지 않는 면도 있어요. 전 그 IQ라는 게 네. 측정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예, 측정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제도나 역사, 문화 그리고 교육의 차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 연구한 분들, 그 연구팀 주장대로라면 국민이나 민족 또는 인종 간의 어떤 지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설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런 연구가 인종차별 그런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죠. 현재까지 우리 인류학자들은 공식적으로는 인간의 지능지수는 인종에 불구하고 똑같다라는 입장의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지능지수가 인종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믿을 수도 없고요. 믿어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로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가 논란이 많은 연구이기는 한데, 근데 이 연구 보고서는 나아가서 더 대담하게 경제 성장의 속도가 아시아 국가보다 좀 늦은 유럽 여러 나라, 미국, 캐나다, 또 호주, 뉴질랜드 나라의 국민 평균 IQ는 100 정도이다. 아, 네. 그리고 경제가 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그리고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민들의 평균 IQ는 85 정도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과 카리브해 국가 국민들의 IQ는 70선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아, 글쎄. 학자로서 좀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IQ를 결정하는 게 좀 선천적인 요인도 있지만 후천적인 것도 좀 작용이 클 것 같은데요. 맞죠. 그 리차드 린 교수의 연구팀이 그 IQ와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네. 이렇게 대담한 주장을 한 것은 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능이 개인들의 수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라는 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확인된 사실이고요. 이에 연장선상에서 한 집단의 평균 지능과 그들의 평균 수입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기 때문이죠. 그 1972년에 젠크스라는 학자는 개인의 소득과 지능 간의 상관관계가 약 0.35다라고 발표했죠. 많은 요인이 있지만 약 35%의 비중을 가지고 지능이 소득을 결정한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1995년도에 브라운과 레이놀즈라는 학자는 백인과 흑인을 대상으로 사춘기 초기에 측정한 IQ와 12년 후의 그들의 수익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분명히 영향력이 있다.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와 성인이 되었을 때 IQ의 변화라는 것도 거의 83%가 변동이 없다라는 연구도 있죠. 말하자면 개인이나 집단에서 IQ와 그들의 소득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면 국가라고 해서 다를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 연구팀의 생각인 것입니다. 아, 근데 개인이나 집단에 관한 그런 선행 연구가 있다고 해서 국가로 이렇게 곧바로 비약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 연구 발표를 보고 그 유럽 사람들,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 대단히 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네요.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연구라고요. 당연히 반발이 있죠. 학계에서는 사실 우리 박 교수님 같은 견해로 이 린 교수의 연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또 어떤 학자들은 더 나아가서 린 교수의 연구 결과를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왜곡했다. 그리고 비체계적인 연구 방법과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 있었다. 누락도 있었다. 라고 해가지고 아주 혹독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리차드 린 교수를 인종주의자다, 반유태인이다, 사이비학자다 이렇게 치부하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이 연구가 한국인이나 동양인들에게는 뭐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흑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연구 결과를 신뢰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스라엘 유태인들의 IQ를 94라고 발표했는데요. 세계적으로 IQ가 높은 것으로 사실 자타가 공인해준 유태인들의 반발. 이건 말할 것도 없겠죠. 뭐 우리로서 기분은 좋지만 저도 솔직히 다 믿겨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뭐 기분은 좋습니다. 그렇죠. IQ가 경제 발전과 함수 관계가 그렇게 좀 단순하게 접근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여기에도 그 저기 다른 나라의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요 IQ가 그렇게 높은데 우리 한민족이 그동안 왜 그렇게 못 살았던 건가요? 예. 또 유럽 국가들, 선진국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선진국이 되었을까요? 또 IQ가 높은 그런 경제학자들, 이 자리에 경제학자, 경영학자, 또 교수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모두 남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IQ가 그 나라 경제 발전을 좌우한다는 주장은
뭐 학문적으로 좀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린 교수 팀의 결과에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여야 할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시사점은 있더라고요. 아, 예. 그게 뭐죠? 그게 지능지수와 개인 집단의 수익 뭐 상관관계 있다는 것은 뭐 그럴싸하더라도 국가의 경우에는 다르다라는 박 교수님의 지적처럼 그들도 아무리 국민들의 지능지수가 높다고 해도 정치적 여건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의 평균 지능지수가 뭐 100이 넘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 동유럽 국가들의 국민 소득은 아주 낮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국민들의 그 지능지수가 국가 경제력으로 자연스럽게 활용하지 못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106이라는 아주 높은 우리 국민들의 IQ에도 불구하고 1인당 실질 GDP가 그동안 못 살았죠. 기대치 못치지 못한 것은 일제 때의 그 점령이라든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어떤 전쟁의 패배 이런 것으로 인해서 IQ에 걸맞는 잠재력에 접근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구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1950년 이후에 한국은 고도의 성장을 실현했다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정치체제 하에서는 못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 연구팀의 일원인 진플린 교수는요. 중국이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이 낮았던 것은 공산주의 정부의 비효율적인 제도 때문이었지만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 이후에는 매년 10% 이상 정도의 놀라운 속도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정치 체제와 경제 발전은 지능과 무관하게 결정적인 상관관계가 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의 어떤 폐쇄적인 경제체제, 네. 국가계획 통제에 의한 그런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더 낙후되거나 또 그 퇴보하는 그런 현상은 국민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물론 경제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이 얼마든지 또 있죠. 지능 말고도요. 천연자원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산유국은 석유 덕분에 지금 이렇게 부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제도 그리고 영양상태 이런 것도 지능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플린 교수는 영양상태가 지능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성장기의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면 지능지수를 5%가량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개발도상 국가에서 영양 상태만 개선해도 10 내지 15포인트 정도로 국민 지능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교수님 말씀에 갑자기 우리 이웃 북한이 떠올랐습니다. 네, 네. 최근 북한이 여전히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만 같은 한민족인데 남한은 세계적인 선진국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북한은 여전히 빈국으로 머물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제되는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치 체제, 네. 북한 어린이들 영양 상태 이런 네. 것들을 고려할 때 아휴 북한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비극이지요. 어떤 개인들의 어떤 상상력. 그리고 그 지능을 가로막는 사회주의 독재 체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인지 어쩌면 북한은 거대한 이념의 실험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그 아까 얼스터 대학이라고 예, 하셨죠? 예, 예. 그 리처드 린 교수가 예. 자기 주장을 좀 그 한반도에 있는 남한과 북한을 좀 들어가지고 증명하게 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후속 논문에서 한 국가의 발전에 국민의 IQ가 정치적 이념과 함께 이렇게 그 어떤 체제와 함께 이것을 비교해가지고 그
역사적, 실증적, 그리고 결정적 비교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한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무학학자 네. 교수님다운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하긴 한국이 경제는 인류인데 정치는 삼류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국민들은 1등인데 정치 지도자는 뭐 시대에 뒤떨어진다. 라는 예. 생각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떠오른 그 드라이브 스루 그 방법도 네, 네. 의사 선생님이 개발하신 거잖아요. 네, 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극복하고 있는 것도 우리 국민, 네. 우리나라 의료진의 그런 헌신적인 노력과 능력 그리고 시스템 덕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대단하죠. 그 88 서울올림픽 때 서울 시민들이 자진해서 자가용 운전 2부제를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IMF 위기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원해서 근무기를 해서 국가 위기를 극복했는데 이런 사례가 또 어느 나라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2008년도에는 그 태안에 해변가에 허베이 스피릿사라는 그 배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태안 해안가에 오셔가지고 조약돌을 하나씩 들고 다 기름을 닦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라 없죠. 이게 맞아요.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떤 정치 체계가 그 국민의 운명을 좀 좌우하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오늘 말씀하신 국민이나 인종 간의 IQ 지수보다도 그 린 교수 연구소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회적 시스템. 네.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서 경제 발전이 좌우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좀 시사점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게 되네요. 네. 국가의 관료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꼭 새겨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최민호 교수님의 아이스크림 말씀으로는 지도자층의 자각, 책임의식 그리고 자유와 개성이 존중되는 그런 제도가 잘 유지된다면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역량으로 세계 최고의 인류 국가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네요. 네. 오늘은 저희 충남대학교 교수 수요 세미나에서 아이스크림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마침 여기 경상대학 교수님들 많이 계시니까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혹시 질문이나 다른 고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외국인 교수님도 계시네요. 네. 뭐 영어로 질문하셔도 뭐 좋습니다만. 네, 질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 이제 코로나 19와 한국 IQ를 들었었는데 아마 경상대 교수님들은 특히 지금 제일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이런 코로나 19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지금 잠깐 좀 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런 쪽에는 동의합니다만 우리 그 IQ 내지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을 기업의 관점에서는 리더십이랄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런 면에서 코로나19 그리고 한국인 IQ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문희철 학장님께서 기업의 리더의 리더십과 그 조직 문화에 따라서 그 조직 또 회사 같은데 발전이 굉장히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실제로 체험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공직 생활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되는 우리 처음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오는 공무원들을 보면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공무원에 합격하고 들어오는 게 사실이에요. 놀랄 정도로 경쟁력이 높은
사람들이 공무원에 들어오는데 이 공무원에 들어와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그 개인적인 경쟁력, 개인기를 완전히 발휘하지 못해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국민들은 1등인데 정부는 3등이다, 3류다 이런 비난을 많이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게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 뭐 그게 특성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직되고 아니면 그 서열이주 또는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기인한 바가 대단히 크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개인기와 역량을 조직에 들어와서도 충분히 자유롭게 개진하고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조직 문화로 많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공직생활에서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학장님 말씀대로 어떤 기업이나 경영 조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가도 아무리 국민들의 역량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춰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은 틀림없다라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합니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 수요 세미나에 참석하신 교수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그 학생분들 그리고 우선 최민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최민호의 아이스크림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저 참 좋아하거든요. 달콤하게 먹는 것 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아이스크림 나는 외친다라는 뜻의 그 아이스크림이라고도 교수님이 작명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의 아이스크림 무엇으로 외치시겠습니까? 외국인들 사이에 한국은 위기 극복이 취미인 나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이 그간 역사적으로 겪은 수많은 전쟁 그리고 위기 그리고 사건 사고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결국 이것을 극복하고 그러면서도 발전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참 그분들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위기 극복이 취미라는 말 말이 되는 말이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한국인은 코로나가 코리아는 결국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아이스크림은 위기가 올 때 한국인은 더 강해진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은 더 강해질 것이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함께 다시 외쳐볼까요? 같이 외쳐주실래요? 네. 네. 위기가 올 때 한국인은 더 강해진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인은 더 강해질 것이다. 대한민국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